사람은 매일같이 섭취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가 그리고 물이 음식이 그리고 소금이 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이 네 가지를 매일같이 섭취해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피부색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민주주의 국가이든 공산주의 국가이든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지역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에는 다 소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음식의 종류는 수천 수만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요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각자의 식성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이든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모든 음식은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 속의 인체에는 0.9%의 소금 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 염분이 있습니다. 이 소금 염분을 0.9% 각 사람 몸에는 인체에 가지고 있는데 사람 몸에는 이 작은 체구 하나에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몇 가지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몸 하나에 3만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에는 어느 곳이든지 다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몸속에 한 장기만큼은 암이 생기질 않습니다. 바로 그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암이란 말은 우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장염이란 말도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심장에는 암이 생기질 않고 심장에는 염증이 생기질 않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체내에는 0.9%의 염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심장에는 1.2%의 염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염도가 높은 장기가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생기질 않고 염증이 생기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십 년, 어떤 분들은 약 100년 가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어쩌면 100년 가까이 내 몸속에는 수많은 장기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가 썩질 않습니다. 내장이 썩질 않고 계속해서 습기에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몸속에 일정량의 염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기가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장기들이, 내장이 상하거나 썩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탈수정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탈수정세의 가장 큰 원인은 몸속에 어떤 기준치의 소금 염도가 떨어질 때에 탈수정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빈혈정세는 여러 가지 정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는 사람 몸속에 일정량의 기준치에 소금물이, 다시 말해서 소금 염도가 떨어지면 빈혈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탈수정세를 일으킨 사람들한테 소금을 먹이기도 합니다. 링거가 있습니다. 탈수정세를 일으킨 사람들한테 링거를 주입합니다. 이 링거에는 식염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물입니다. 탈수정세가 심할 때는 병원에 갔더니 이 식염수를 주입을 합니다. 소금물을 그 몸속에, 체내 속으로 주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주변 환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소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이 소금은 14,000여 종의 분야에 이 소금이 쓰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류, 소금을 넣습니다. 여러 가지 철강 자재, 알루미늄, 여기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공업용 소금을 그곳에 반드시 넣어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의약품이 있습니다. 수만 종의 의약품 가운데 전부 소금이 들어갑니다. 잉크에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페인트에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화장품에도 소금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쓰이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색하는 물감에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많은 소금 용도가 필요한 약 14,000여 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곳에 소금은 쓰이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얼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바닷물은 2.5%에서 3%의 소금 염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들어가 있는 2.5%에서 3%의 소금 염도가 있는 바닷물은 얼지도 않고 그리고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쓰레기더미를 각종 오염물질들을 바다로 쏟아내는데도 이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금 염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소금 용도를 살펴보면 소금물은 1.2%에 소금물에는 변균이 침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다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이 소금의 용도가 쓰이는 곳에 그리고 소금량이 사람 체내 속에서 미달되면 기준치에서 떨어지면 산모가 아이를 잉태해서 임신을 했을 때에 이 산모가 몸속에 있는 일정량의 소금 염도가 떨어졌을 때에 양수 이 능력이 저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하되게 되면 몸속에 있는 아이가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역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랫동안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이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군대 병사들이나 국가 공무원들, 관리들에게 월급 대신으로, 화폐 대신으로 주었던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을 월급으로 주었습니다. 화폐 대용으로 써있던 것이 소금인데 요사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셀러리맨이라고 말합니다. 이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면 소금을 월급으로 받는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 셀러리맨은 유래가 되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각 시대별로 여러 시대를 지나면서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느냐면 페르시아와 이 이집트에서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소금을 많이 그들은 축적을 했습니다. 소금을 그 당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대단한 부자로 여겼고 그리고 권력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소금 전쟁을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소금을 서로 쟁탈하기 위해서 서로 뺏기 위해서 싸웠던 이런 많은 전쟁 역사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소금물 속에 사람의 시체를 담가두었습니다. 담가두면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미라, 죽은 시체를 수천 년이 흘러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비옥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비료 대신에 땅에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AD 1882년 나폴레옹이 역사를 보게 되면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전쟁이 한창 시작되었을 때 이 나폴레옹은 러시아 침공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와 말들이 장기간 동안에 소금 섭취를 하지 못해서 심한 탈수 증세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수천 명의 병사들이, 말들이 쓰러져서 질병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한 나폴레옹은 러시아에서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이 소금, 소금이라 말은 작은 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소금은 영적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신구약의 전체 소금이라는 이 말씀은 28에 약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28회나 장황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에서 몇 군데 오늘 진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그리고 부탁하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향을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향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향을 만들 때에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금을 쳐서 그것을 쳐야만이 성결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향을 만들어 드리는데 향을 바칠 때에 왜 소금을 굳이 넣어야 성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고 성결, 다시 말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향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합니다. 너 기도 속에 소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드려지는 모든 소제물 그리고 모든 예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고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소제물, 모든 예물은 어떨 때 드려집니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에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을 말씀하는 기도할 때도 소금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도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은 소금을 의미하고 소금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가리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신구약의 약 28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 27권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던 이 다섯 번의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나는, 민수기에 나타나는 모세가 기록했던 이 책 속에 향을 드릴 때 소금을 드려야 되며, 소제물을 드릴 때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예물에 소금을 드려야 되며, 그리고 또 성경 강조하기를 이 소금은 영원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모세가 기록했던 이 내용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소금을 분명히 성경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소금은 언약이다, 언약은 소금이며, 그래서 언약의 소금, 소금은 언약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피를 가리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곧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실체되시는 우리 주님이, 구약은 전부 그림자요 모형이며 예언이었습니다. 이 땅에 실체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피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말씀하시기를 내 피가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피가 언약이라면 소금은 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이 피는 소금을 통해서 이 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또 이렇게 성경은 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2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우리가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그분이 바로 소금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보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약의 보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결론적으로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소금 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소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부서져야 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부서질 뿐 아니라 녹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이 땅에서 소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소금은 모양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없습니다. 소금의 진정한 가치는 녹아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소금은 스스로 희생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금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이 소금이 녹아지는 것은 남을 위하여, 자신은 녹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희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우리 주님이 자의적으로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한때 이 땅을 살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가 살던 나를 오늘날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하여, 내 친구를 통하여, 내 이웃을 통해서 나는 전도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했는데, 성경 강조하기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나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난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먼저, 아무도 그분을 반겨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때에 아무도 주님을 환영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구유에 오셨던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 그리고 목자들 밖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나는 내 자신이 세상에 취해서 살 때에 나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부르심 받았던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강조하기를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노라. 복중에 지음받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 주홍같이 붉은 죄, 무엇보다 더 검은 더러운 죄를 씻고 또 씻어서 씻겨지지 않는 이 더러운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순결의 피였습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요한일서 1장 7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소금같이 깨지고 부서져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너덜너덜한 걸레 같은 모습으로 다 살은 다 찢어졌습니다. 한 곳도 성한 곳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소금같이 희생하셨고 그분은 완전히 소금같이 부서져서 녹아버린 사람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소금은 소금인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내지 못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지만 소금은 소금인데 나는 부서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녹아지는 것 거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부가 이기적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군림하려고 합니다. 나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한테 나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정한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소금의 가치는 녹아야 됩니다. 소금의 가치는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이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군데 주차장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주차장은 조금 떨어진 저 4,000평에다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지만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떨어진 저 주차장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분들의 생각에는 나 한 사람이 작은 희생을 하면 가까운 주차장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작은 예수요. 그분이 소금 같은 분입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나는 짐덩어리가 아닙니까? 내 자녀한테 부담을 주는 부모가 아닌가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님께 부담 주는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스스로 내 자신이 부서지고 녹아질 때에 내 형체가 사라지고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내 가정이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소금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인생의 진정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 자기 중심,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린 가정에 내 가족들한테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진정으로 소금같이 부서져서 맛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낭만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자리입니다. 내가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도 너 가정을 위하여
네 십자가에 네가 육을 못 박아라.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소금 같은 녹아지는 분들, 깨진 분들이 많이 계실수록 교회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항상 헌신적인 이런 사랑을 하는 그런 가정 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진흙탕 같습니다. 그리고 진흙탕같이 너무너무 세상은 온갖 죄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둘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휩쓸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진흙탕 속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러운 진흙탕입니다.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탕, 흙탕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는 건지면 흙이 하나도 묻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아무리 진흙탕 같은 세상에 살아도 난 그곳에 파묻혀서 살고 있어도 내 몸에 흙이 묻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 이 죄악의 세상에서도 너는 성별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분명 행복해야 됩니다. 나 한 가정이 행복하면 반드시 이 사회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가 반드시 변화되면 한국교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 발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녹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육의 것이 다 녹아져서 오직 하나님 내 가정을 내가 헌신적으로 희생적인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가정을 돌보며 내 가족들을 돌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곧 주님을 위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바로 내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특별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각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생활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는 소금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